10월에 돼지띠 운세, 기인이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인덕이 열리며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풍성한 가을날의 결실처럼 많은 복이 주렁주렁 달리는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5년 을해생 돼지띠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 아주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무실이든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든 혼자 고립되어 지내지 마시고요. 동료들과 커피도 마시고 또 회식 자리에도 한 번씩 나가보십시오. 의외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업무적으로 좋은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10월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승진이나 리더 역할까지 맡을 수 있는 시기이니까요. 소통이 곧 힘이다. 이 말을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인연운이 좋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의뢰생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든 고객이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협업할 때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니 혼자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장이 따라올 테니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또 인연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애정운이지요. 싱글인 분들은 길을 활짝 열어두고 들어주십시오.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니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소개팅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참석을 하십시오. 평소에는 과묵한 분들도 말을 많이 하시고 행동을 크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분들도 이 배우자와 함께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가시면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으니까요. 부부동반 모임에도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1983년 개해생 돼지띠는 꿈꾸물은 포기하십시오. 10월에는 직접 손발을 움직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선물, 뇌물, 금품, 콩고물 이런 거 바라면은 크게 상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대신에 일해주거나 나를 도와주길 기대하거나 어부지리로 얻는 유행을 바라거나 누워서 떡먹기 같은 행운을 기대해도 안 됩니다. 10월에는 나의 역량을 믿고 땀 흘려 성과를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은 원활하게 여럿이 함께 일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역시 노력형 운세입니다. 누군가의 덕을 보려 하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움직이면 예상보다도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뚫거나 기존 거래처와 신뢰를 다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타인의 도움에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추진력을 발휘하면 사업길이 확 트일 겁니다. 이어서 1971년 신해생 돼지띠는 기인이 나를 한 단계 상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본업에 매진하다 보면 자연히 기인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몰두하면 상사나 동료들 중 누군가가 나의 노력과 성실함을 알아보고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꾸준함이 곧 성공의 열쇠이니 성실하게 일에 몰두해 보십시오. 사업하신 신혜생분들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너무 새로운 것에 손대지 말고 본업에 집중하다 보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더 깊이 파고들고 체계화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시고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협력을 하다 보면은 기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기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재물로는 부동산 쪽이 조금 더 길한 편입니다. 잘만 보면 꽤 괜찮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차근차근 분석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정운은 큰 변화 없이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작은 다툼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가정에서 생기는 따뜻한 기운이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59년 기회생 돼지띠는 집밖에 행운이 있습니다. 우선 재물운을 말씀을 드리면요. 안정적이지만 조금 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큰 이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체로 기회생은 돈을 모으는 힘은 있지만 욕심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차분하게 재성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비교적 평화로운 편이지만 자식 문제로 가벼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잔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얘는 원래 이런 놈인데 바꾸려고 드는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녀들이 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너무 다그치거나 잔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묵묵히 지켜보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너그러움을 좀 발휘하십시오. 건강은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예요. 10월은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의 기운이 떨어져 신장, 방광 그리고 소화기 계통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가을철에 큰 피로감이 찾아오고 건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1947년 정해생 돼지띠에는 이번 달은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에 집중하시고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며 자연 속에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또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의 추억도 만들기에 집중을 하시면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시간이니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재정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돼지띠 운세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10월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 내용이나 소중한 의견이 계시다면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